네, 만나플러스 사태, 이 만나플러스 비대위가 꾸려진 지 한 두 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라이더 TV에서 계속해서 다뤄왔던 문제입니다. 만나플러스 비대위가 이제 조직을 이제 잘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600여 명 정도 우리 그 만나플러스 이제 총판장, 지사장, 라이더 이분들이 현재 비대위에 함께 했다고 가입을 한 상태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네요. 그 이후에도 뭐 가입 문의가 더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1차,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후에 또 필요하면 또 추가적으로 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플러스의 그 조양현 대표는 여전히 그 정상금은 뭐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뭐 지난 8월 달에는 8월 말까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또 9월 달에는 9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또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또 10월 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나플러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그 누구도 지금 만나플러스 이 조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지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플러스 조 대표가 뭐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다 확인된 사실 뭐 정확한 팩트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바지 사장 격에 누군가를 세워서 지금 새 회사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정상금이 일부를 풀어주겠다고 한 상태죠. 근데 그래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상금을 풀어야 되니까 뭐 정상금이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간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도 지금 정상금이 제대로 정상금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약속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일단 기존의 만나플러스 분들에게는 정상금 다 안 주고 있고 새 회사로 넘어가면 줄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넘어가면 줄게라고 해서 그거라도 믿고 넘어갔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 지금 만나플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 통해서 또 다 확인한 사실인데 어쨌든 경찰과 공정위에서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거 조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해서 계속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경찰과 공정위 통해서 제대로 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라이더 인형도 좀 역할을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최근에 이 국회를 통해서 만나플러스 이 미정산 관련한 확인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게 그 지금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만나플러스 관련된 사실 이제 질의를 했고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뭐 라이더들은 잘 아시잖아요. 건당 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떼는 거잖아요. 요게 뭐 산재가 한 1.8% 되고 고용이 한 1.6%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합치면 3.23% 정도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건당 떼는 건데 그 라이더들 돈에서 자동으로 차감을 하는 거죠. 본사가 다 차감을 하는 거고 그 차감된 돈을 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플러스 미정산 사태가 전면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 5월 달이거든요. 정확하게 그 5월 시점부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만나플러스 본사가 라이더들한테 떼놓고도 안 낸 거예요, 공단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0원씩 돼 있어요, 5월달부터. 그래서 그걸 이제 합산해보니,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고, 이걸 통해서
이 미정상금 규모도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플러스가 라이더들한테 돈을 안 주면서 보험료도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라이더들한테 정상금은 주고 보험료는 안 내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거든요. 네. 다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 네, 다 안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미정상금 규모까지도 한번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건당 보험료가 떼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산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상당한 금액이 수백억 단위입니다. 600억 수준이라고. 네, 예. 수백억 단위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물론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다 미정상금이다라고까지 정확하게 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본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나플러스 라이더가 전국에 3만 3천 명이나 되는데 네, 네.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 체납 사실을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봤을 때는 수백억 단위의 규모가 된다. 예, 예.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이 지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만 확인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원천징수도 안 했을 거예요. 세금도 안 냈을 네네네. 거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지금 만나플러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채무도 지금 가지고 그 빚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문제가 심각하고 요 부분은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이게 또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예, 사회보험료까지 이렇게 떼어먹는 이런 상황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만나플러스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방금 댓글에도 구속이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런 일을 벌여도 구속이 안 되나? 그러니까요. 네. 왜 네. 멀쩡히 지금 그 심지어 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멀쩡히.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던 어떤 그 지역의 총판장이 얘기하시던데 보디가드까지 고용해가지고 보디가드를 대동해서 나온대요. 이제 채권자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네. 와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건가? 근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네, 일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플러스 비대위는 지난 9월 달에 앞서 우리 김지우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법무법인 대건 네. 네, 여기 이제 라이더 유니온과 협약이 되어 있는 법인인데요. 여기랑 지금 수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수임 네. 계약을 해서 법무법인 대건에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에 참여하는 분들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모아서 검찰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 개별적으로 그 개개인이 이제 고소장을 내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의 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단체로 집단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서요. 그 법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나플러스 총판의 네. 지사장 라이더분들 중에서 네, 그렇죠. 예. 그냥 그분들은 그냥 고소를 취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소한 게 뭐 이렇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신 거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취하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소를 좀 해서 이 정식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미정산 규모를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털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조 대표의 네. 변제를 하도록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에 대한 압류 뭐 이런 것들 법적인 절차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비대위 차원에서의 활동들이 좀 전개가 될 거고요. 조 대표님 찾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계속 사회적으로 알리는 이런 활동들이 전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대응하기보다는 네네. 다 같이 좀 모여서 하는 게 지금은 뭐 절차상으로나 뭐 이런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